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로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야 우리의 믿음을 아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고 봐야 상구이 녀석은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한 인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시험을 직접 하실까요? 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시게 되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약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면 우리에게 더 뭐예요?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지 시험을 해보고 이 자식은 신통차나 그러면 잘라버려. 믿음 좋은 놈만 붙여줘야지.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 교인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첫째,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 네,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번역도 참 치명적으로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번역이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고 우리가 한 것이 이게 아하고 뭐예요? 어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하나님 맨날 우리를 잡아가지고 시험에 들게도 하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가 참 쉽도록 우리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가는 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유혹을 하면 악령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 미끼를 던지면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확실히 해놓고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성경에 사실은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그런 번역을 잘못한 것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는지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창세기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그렇죠? 얘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 말 때문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일단, 좀 이따가 이거는 해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은 지가 자기 칼로 어떻게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그러고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바로 왕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뭐 그런 거 예를 들자면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 기억납니까? 네? 아, 좋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란 것은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이 훨씬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사랑해서 또 여러분 그 양이 양 한 마리가 어떻게 해도 도망을 가도 잃었다고 표현하신다. 그리고 탕자가 도망을 가도 어떻게 내 잃어버린 아들이라 그런다. 그 자기 잘못으로 돌려서 자기가 그 탕자의 잘못을 책임지시려는 그런 사랑의 표현. 다시 말해서 그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하시기 때문에 그 감성적인 표현은 꼭 이론적인 논리적인 표현과 반대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두 다른 같은 사건에 대한 두 다른 정반대의 표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 얘기 기억납니까? 네, 이제 그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근데 벌써 잊어버려 가시는 것 같아서 잘 기억하세요.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왜 이 말을 우리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고 하면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누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자, 여기 보면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 영어로 하면 시험하는 자를 뭐라고, 킹 제임스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tempter 그랬습니다. 유혹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temptation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empter 그러면 유혹하는 자. 우리말로 번역해서 결국 시험하는 자. 예수를 유혹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시험하는 자.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사단을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단의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단의 별명, 이 중요한 별명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단의 별명을 아십니까? 네? 보면 파괴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파괴자, 영어로 하면 destroyer, destroy라는 건 파괴한다는 거. 우리 한국말 성경은 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광야의 얘기입니다. 저희 중에 광야의 백성들이 예수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멸망은 누구 차지해요? 사단 차지해요. 그렇죠? 사단이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이게 destroyer예요. 멸망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 destroyer가 나오죠. 그렇죠? destroyer,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destroyed. 자, 사단의 두 가지 변명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시험하는 자, 또 하나는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자로 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무슨 표현이에요? 예, 그것도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란 걸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그래서 이 시험, 시험이라는 단어, 단어에는 무슨 뜻도 있고,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혹은, 유혹을 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 하면, 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명. 증명은 이 proof, proof,
그렇. 하나님은 증명해 보나 마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를 요구해요?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암 환자가 뉴스타트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결국은 내가 갈 길은 뉴스타트밖에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우리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 약이 없죠. 약은 뭐가 약이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죠. 이제 연변 사투리로 그래서 약은 없지요. 약은 마음의 즐거움이지요. 여러분 할머니가 약은 없다.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다. 대단하죠. 예, 그 정도로 확실해. 그 역시 참 대단해요. 자. 사단은 항상 증명해보고 싶어. 그래서 사단이 정말로 이 환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그 생명밖에는 우리가 의존할 것이 없다. 이제 지금부터 뭐, 더 방사선 치료를 한다, 뭐, 수술을 한다, 뭐, 이미 병원에서는 사기 말기라 그러고 이미 전이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예. 이제 지금 또 수술해봐야 또 수술 때문에 전신 마취하고 이렇게 되면 수술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그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면역력이 약화되죠. 근데 뭐 항암 치료는 물론이고. 그러면 이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얘가 진짜로 뉴스타트를 확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 그러면 통증을 살살 줘봐. 아시겠죠? 그럼, 이거, 뉴스타트만 해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흔들리게. 그런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단 쪽에서는 시험해보고 뚜껑을 어떻게 열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은 거부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시험을 한번 아주 호되게 당한 베드로. 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뭐요? 키질한다는 거. 여기서 바람이 불면 이제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이제 남는 건데. 그 사단이 베드로를 키질해서 바람에 날려 보내겠다는 거죠. 즉 베드로는 알곡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보겠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준비 뭐요? 됐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는 곳이면 감옥에도 따라갈 거고 사형장에도 가서 같이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를 청구하였느니라. 사단이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꼭 하나님께 와서 나는 베드로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해봐라 그래요. 해봐.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 사단의 청구를 허락합니까? 베드로가 실패를 하건 베드로가 넘어지건 베드로가 그 시험에 승리를 하건 그 시험은 결국은 실패하더라도 베드로에게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예? 네?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런 글을 하나 받았어요. 실패라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전진했다는 것이다. 별로 가슴이 안 와닿아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이다. 실패가 있어야만 뭐예요? 발전하게 돼 있다. 박수 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실패를 할 각오가 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성장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멋있는 실패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이 실패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실패가 없었다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만큼 발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허락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그걸 허락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큰 소리 땅 쳤죠 이제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궁금해서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고 이제 그 재판정 그 마당에서 이제 밤샘을 합니다.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하고 기다리는데 그 어떤 사람이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예수의 제자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하고 예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배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기 이제 민망해서 다른 곳으로 불을 곳곳에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기어들어서 앉아 있는데. 아, 거기서 또, 어? 저 예수하고 왔다 갔다 하던 놈 같은데? 그러니까 또, 나 몰라. 예수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몇 번 배신해요? 세 번을 배신합니다. 예.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감옥에도 가고 사형장에도 가는데 왜 나를 우습게 보십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대로 세 번 다 부인했어요. 자,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베드로 마음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다시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결국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때까지도 무슨 세뇌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습니까? 조건적 생각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고 내가 감옥에도 가고 사형장에도 같이 갈 거라고 그렇게 큰소리 떵쳐놓고 세 번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이제 쳐다보려고도 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건적으로는 틀림없이 맞는 생각이죠. 근데 그러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비통한 마음으로 절망 속에 서 있는데 갑자기 고고 했다고. 아, 닭 울기 전에 세 번. 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부인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어? 닭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지만 너는 뭐라고 그랬게? 너는 돌이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켜가 뭐예요? 돌아와. 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모양 그 꼴로 어떻게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라고요? 그 형제를 굳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지. 지금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리가 없구나. 아, 그런데 닭이 울었다. 아, 그래도 돌아오라고 그랬지. 응? 그래서 그 말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 다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응? 감옥에도 갈라 그랬더니 나를 안 들여보내서 이렇게 폼 못 잡아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뭐예요? 믿음이 없었던가. 세 번씩이나 정말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 분이다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제자들을 강하게 굳게 성숙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결국은 모든 핵심이 조건적 하나님이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 맞춰져 있다. 은혜냐? 아니면 내가 조건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리니까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분들은, 아, 내가 신학교 때 그렇게 안 배웠다 그래요. 그래요. 잘 인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런, 내가 아차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 베드로도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 때문에 내가 두려워졌고, 그렇죠? 두려워졌고. 그 두려움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부인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한 짓이 뭐냐 이게. 정말 세 번씩이나 연거푸 그냥. 이런 나 같은 놈을 누가 받아주겠느냐라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낯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낯을 들 수가 없어. 너무너무나 막말하면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도로 돌아가겠소. 그러나 네 쪽팔리는 거는 생각하지 뭐예요? 마라. 그거를 창피하다고 생각할 거 없어. 너는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만 주면 돼. 그 믿음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이 자기는 고개도 얼굴을 들 수 없었지만 뭐를 쓰고 가야 돼? 얼굴에다가 예, 철판을 깔고 가야 돼. 그 철판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철판이다. 네. 이 사람들이 철판을 못 깔아요. 철판을. 네. 그래가지고 다 기가 죽어가지고, 아,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철판.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큰 소리로 절대 안 웃어. 웃었다면 참 너무 너무
얌전하게 너무너무 조용히 웃어. 예. 네. 아시겠죠? 왜? 크게 웃으면 어릴 때부터, 예? 네? 여자는 그렇게 큰 소리로 웃는 게 아니야.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교육 다 집어치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나하고 올바른 네가 철판을 깔 수 있다. 항상 너의 체면을 염려하고 있다면 철판을 깔 수가 없다.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세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진다는 것은 세 번에다가 또 세 번 그리고 한 번이란 뜻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일곱 번이란 뜻이 아닙니다. 예. 아주 그냥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묵사발 나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지만 그게 베드로로서는 뭐예요? 완전히 묵사발 난 겁니다. 그게 바로 일곱 번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숫자를 너무 수학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묵사발인 나도 믿어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그 묵사발 난 것 때문에 너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의 그 투병 생활 중에 정말 네가 믿느냐 하면서 또 재발시키고 또 재발시키고 그래서 이번에 재발시키면 너는 뭐예요?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 이희대 교수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아주 그분이 암 말기 사기 온데 다 퍼진 사기로서 13년을 살았거든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암이 사기라면 나는 오기가 있다. 오기를 부리시라 이거야. 네가 나를 죽이겠다고? 웃기지 뭐요? 마 한번 해보자. 내 뒤에는 나를 도우시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소리쳐야 돼. 사단이 또 두려움을 주고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이럴 때 에? 나도 오기가 있다고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큰 소리도 치고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우리에게 향하신 부르고 이래서 그렇게 싸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야.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로 가보면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겪기라. 또 재발했구나. 좋다. 응? 뉴 스타트 해도 또 재발. 그러지 말고. 네. 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예요? 기쁘게 얘기라. 어쩌니 보셨잖아요. 그 허종태 씨. 그 최악의, 허종태 씨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어서 두 번,
두 번을 그냥 연거푸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다. 그렇죠? 사단이 왜 시련을 줘요? 뭐를 무너뜨리려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주는 시험이니까. 걱정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사단이 주는 그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 없이 성숙시키기 위하여 내가 사단이 청구할 때, 시험을 청구할 때 사단에게 그 시험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또, 뭐, 자, 이제. 그때 또 이 말을 탁 열어보고, 맞아, 할렐루야. 또. 그래서 두려움이 오거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자,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끝내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죽는다고 그래도 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겠다. 왜?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나는 뭐요? 이미 영생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 조금 의문스러운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 시험 받으셨잖아. 자, 요 말 주의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참 우스운 말이 됩니다. 시험을 주는 자는 누구였다고? 사단이었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오해 소지가 많아요. 이런 번역은.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주셨으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번 시험 받기를 뭐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단이 시험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NO. 거부하라. 그런데 베드로처럼 거부하지 못하고 넘어져도 묵사발이 돼도 그거는 그런 대로 하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 됨이니? 아, 미혹됐다. 미혹. 사단이 미혹해서 거기에 넘어갔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에 끌려서, 예를 들어서, 자, 뉴 스타트를 하는데 운동이 좋다더라. 여러분, 이 뉴 스타트 한다면서요. 또 각자 자기 고집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러분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적어도 운동은 3시간 이상은 해야죠. 이런 그런 그 이상구 박사가 하지도 않는 말을 그렇게 권위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때 보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상구 박사보다 그 사람을 더 신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너는 3시간이냐? 그럼 나는 3시간 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 난 오늘 3시간 반.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운동 욕심이야. 그 사단은 그 욕심을 이용해서 절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뉴스타트에서 실패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뭐예요? 부절제를 낳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적 뭐예요? 암이 재발을 하느니라. 참 철저하죠, 그렇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사단의 속임수에 뭐요? 속지 말라. 하나, 가장 좋은 모든 선물,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과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신다 그러면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라는 것은 없다. 형벌이라는 것은 없다. 네. 형벌은 우리가 형벌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형벌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 내가 그를 벌어서 벌어요. 그런 말이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지만은 아까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 이 자식이 정말 나를 잘 믿는지 한번 시험해볼까?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거 웃기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내가 주는 것은 하늘의 평화이고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 주러 오셔서 평화, 평안, 평안을 주러 오셨어. 그런데 평안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금이로다. 그래서 며느리가 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칼싸움을 할 것이다. 무슨 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온 칼로. 예수님이 칼 주러 왔다고 그랬죠. 그런 말들은 다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하는 것도 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게 나올 수가 뭐예요?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폈을 때 마음이 뭐예요? 편안해집니다. 아시겠죠? 네, 편안해져.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져. 왜? 여러분 마음속에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쌓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자 보기 전에 최종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더 하고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이 너를 시험으로 끌어가려고 그래도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내가 시험하려고 그럴 때 너희는 무조건 시험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내 마음으로는 사단이 유혹하는데 끌려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자, 이제 읽으니까 우리가 죄에 지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는 바로 읽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뭐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사단이 우리를 자꾸 끌고 시험에 들어가고 가도록 자꾸 끌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자꾸 시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획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베드로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런 베드로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히 다시 받아들였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자를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요한 1서 4장.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내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벌을 주시고 나를 자를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을 사도 바울식으로 하면 누구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무조건적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형벌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으면 그래서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만약 두렵다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형성되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시기 때문에 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뭐 착해서 우리가 뭐 공이 많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취급해 주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이 시험을 해서 여러분이 넘어졌을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그래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에는 원이로되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혹하여 또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베드로처럼 세 번씩이나 완전히 실족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다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닭을 울게 하셔서까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모든 그 영적 단련을 연단을 주셔서 정말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서 사랑으로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